안녕하세요. 컴퓨터 젊은 남자 신상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뭘 들고 나왔을까요? 여러분, 9700K 알제로 TPM 들고 왔습니다. 알제로를 제가 사실 리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알제로에 대해서 변한 게 없다는 얘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알제로 같은 경우에는 전주 주말부터 판매를 시작했고요. 9900하고 9700은 원하시면 알제로 골라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업체에 따라서 그냥 골라주는 데도 있고 뭐 추가금을 조금 받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알제로 스태핑 우리가 나오기 전에 왜 기대했습니까? 물론 스펙터나 멜트다운을 패치로 막아줬다는 것도 있지만 그거 말고 수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니면 전압이 조금 더 낮은 온도가 착한 제품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알제로 스태핑 9700K 준비한 물건으로 오버클럭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기가바이트 Z390 메인보드 오버클럭하는 방법 신바이오스 버전으로 궁금하신 분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거 마우스 커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알제로 스태핑이라고 CPU지에 표기가 됐습니다. 이거 P0면은 그냥 P0 되어있어요. 구형 버전 P0고 신형은 알제로 되어있어요. 이거 구분하는 방법 주차로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17주차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알제로 스태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선 제프팅하고 바이오스 먼저 들어가도록 할게요. 바이오스 항목 하나하나 얘기해드리면서 어떻게 오버클럭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게 기본 바이오스 모드예요. 여기 클래식 모드로 바꾸려면 F2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F2번을 누르면 이렇게 MIT 항목이라고 있는데 이 MIT 항목 맨 첫 번째 거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CPU 베이스 클럭부터 뭐 차례대로 나오는데 위에 거 다 건들 필요 없고요. 바로 쭉 넘어가서 뭐 여기서 변경합니다. 오토 까버에 있는 거를 일단 50배수 한번 줘볼게요. 50배수로 주고 쭉 한번 내려봅니다. 여기서 AVX 오프셋은 굳이 필요하지 않으니까 0으로 하겠습니다. 언코어 레이티오로 적혀있는 거는 일반적으로 44 정도로 씁니다. 요 캐시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쭉쭉쭉 다 넘어가고 터보 부스트고 뭐고 다 내려놓으세요. 네, 여기서 TDP 제한 걸려있는 거 최대로 풀어줄게요. 사실 이거 손 안 대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해서 좀 더 고클럭 오버를 하거나 9900 쓰시는 분들 위해서 TDP 제한을 일단 풀어두도록 할게요.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한다고 생각하셔도 뭐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여기서 C1E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거 사용 안 함으로 하세요. C3도 사용 안 함, C6, 7도 사용 안 함, 8도 사용 안 함, 하여튼 C 관련 항목 전부 다 사용 안 함을 하시고요. C 패키지 리미트 이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오토로 두시고 좀 더 내려보다 보면은 링투 코어 오프셋 이것도 뭐 사용 안 함, EIST 펑션도 사용 안 함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뭐 전력 관리 기술은 다 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끄고 전력 제한도 우리는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모든 항목을 다 건든 거예요. ESC를 누르고요. 메모리는 제가 XMP 메모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수동 메모리 오버는 제가 다 올려드렸죠. 그거 보고 그냥 따라 하시면 돼요. XMP만 적용할게요. 기본적인 이제 적용이 끝났습니다. MIT 항목 첫 번째로 돌아가시면은 볼티지 세팅이 있습니다. 이 볼티지 세팅에서 로드 라인 익스트림으로 둬도 되고 터보로 둬도 되는데 저는 터보 쯤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CPU V코어 로드 라인 캘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클럭 다운이 생기는 거 있잖아요. 로드율이 올라가면은 클럭 다운이 생기는, 클럭이 아니라 전압 다운이 생기는 거, 전압 강화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노멀이 제일 밑에 거예요. 저는 울트라 익스트림은 너무 높고요. 대충 터보 정도로 줄게요.
둘 다 터보로 바꾸시고 이제 CPU 전압을 바꿀게요. CPU 코어 볼티지에 들어가셔서 우리 얼마 넣었어요? 5.0 넣었으니까 기본적으로 1.33 정도로 시작하시다. 이걸로도 안되면은 사실 온도 문제 때문에 어느정도 포기를 해야 돼요. 내려가셔서 D램은 우리는 XMP를 했으니까 굳이 손대지 않도록 할게요. 기본적인 건 다 끝났습니다. 바로 F10번 눌러요. 저장하고 나가기. 링스를 돌리더라도 전압강 클럭이 내려가지 않는 옵션을 0으로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XMP 적용했고 50배수의 캐시 44 그리고 전압은 1.33으로 재부팅을 했습니다. 정상 부팅이 애초에 여기서부터 안되면은 5.0은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R0 스태핑이 조금 더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일단 이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이상의 화면 뜨지 않는데 저기 가끔 요 캡처보드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리셋 한 번만 눌러볼게요. 네, 캡처보드가 한 번씩 이렇게 문제가 있어요. 정상적으로 오버클럭이 됐는지 목록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드웨어 모니터 키고요. 그리고 CPU 지도 실행을 합니다. 여기 실행했을 때 온도, 뭐 전압, 클럭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압 제가 넣었는 거에 칼 전압은 아닙니다. 보드가 저렴한 거라서 어느 정도 얼추 맞게 들어갔죠.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600 곱하기 2 하면 돼요. 그럼 기본 클럭입니다. 3200이 적용이 되어 있고 정상적인 듀얼 채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 링스를 한번 돌려보도록 할까요? 링스는 레거시 버전보다는 확실하게 0.93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메모리 용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용 가능한 최대 메모리보다 약간 부족하게 설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온도가 너무 높거나 아니면 밑에 클럭 다운이 생기면 오버클럭이 실패했습니다. 블루스크린이 떠도 오버클럭이 실패한 거고요. 링스가 돌아가다가 오류 발생이라고 뜨면서 빨간색이 뜨는 것도 오버클럭이 실패한 겁니다. R0 스태핑의 힘을 한번 믿어볼게요. 5.0이 될 수도 있잖아요. 로드가 슬슬 걸리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치솟죠. 90도, 80도. 최대 온도는 90도 가까이까지 치솟았습니다. 일단 클럭 다운은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시간이 39초, 40초가 지나가는 시점입니다. 과연 될까요? 한 바퀴라도 돌면은 5.0을 넣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 바퀴도 못 돈다면 5.0은 포기해야 되겠죠. 전압은 보셨다시피 큰 강화가 없습니다. 제가 터보 모드로 바꿨기 때문에 로드라인을 추가 전압을 주게 됩니다. 추가 전압이 1.36까지 올라갔다가 잠시 다시 떨어진 모습입니다. 기본적으로 1.33을 넣었기 때문에 33에서 36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추가 전압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온도에 대한 문제는 크게 없을 걸로 보입니다. 클럭이 전혀 저하되지 않잖아요. 온도가 105도가 넘어가면 클럭 다운이 되도록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메인보드 기본 설정에 그 온도에 관한 옵션은 오토 값을 아니고 수동으로 걸어두시면 뭐 110, 120까지도 바꿀 수가 있는데 120도의 부하가 계속 CPU에 주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기 때문에 기본 설정으로 두고 돌렸습니다. 일단 한 바퀴만 돌아도 오버클럭은 성공했다 생각해도 되겠네요. 링스가 요게 한 바퀴 돈다면 지금 온도 문제는 크게 생기지 않거든요. 100도 이상 찍는 코어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전압을 조금 더 주면은 확실하게 0.93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2분 납치 지났죠?
과연 R0는 수율이 조금 더 좋을 것인가. 참고로 사용하고 있는 메인보드는 아주 저렴한 제품입니다. Z390 엘리트 보드. 아쉽게도 에러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상 오버클럭 실패란 얘기죠. 그러면은 클럭을 5.0을 넣기는 힘든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러 발생이 버전에 따라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첫 바퀴에 에러 발생한 거 클럭을 0.1 내렸을 때 만약에 통과한다 그러면 수율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생각하셔도 무방한 거죠. 우선 혹시 모르니까 49배수를 주고요. 그리고 전압을 좀 다운 시킬게요. 49배수면은 제가 보기에는 1.29에도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러 개의 9700K를 오버클럭 해봤기 때문에 대충 드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엄청나게 전압 차이가 많이 났으면은 애초에 저거 한 바퀴 거의 다 돌아가면서 에러 발생이라는 글자가 뜨기 전에 블루스크린 뜨거든요. 지금 보면은 저 한 바퀴가 대충 얼추 돌아갔다는 거는 거기서 전압을 조금만 더 주거나 클럭을 딱 한 단계만 낮춰도 통과가 가능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오버클럭 자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아예 수율이 0 차이가 많이 났다면 첫 번째 바퀴가 끝나지도 않거든요. 자, 여러분 보기 편하게 바깥쪽으로 빼드릴게요. 전압은 1.29를 줬습니다. 약간 출렁거리고 있어요. 1.28, 1.296 여기 전압입니다. 자, 로드가 걸리니까 1.3까지 올라갔습니다. 1.34까지 많이 올라가네요. 터보보다 조금 낮췄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시다시피 전압이 1.28까지 내려가니까 터보가 그래도 가장 적절한 모드인 것 같습니다. 전압 강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보드 품질이 딸리기 때문에 1.27 내가 29를 넣었습니다. 뭐 3이 심하게 좀 왔다갔다 하네요.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20만원대 제품 중에서는 21만원, 22만원 정도 하거든요. 엘리트가 가장 쓸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뭐 X4도 있고 엣지도 있고 하는데 X4는 오버클럭은 조금 더 잘 될지언정 버그가 다소 존재하고요. 그리고 엣지 같은 경우에는 램오버는 잘 되지만 뭐다? 일단 AS센터가 아시다시피 C머시기 회사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VCC CPU에 할당되는 페이지가 품질이 좀 좋지 않습니다. 확인해보시면 알까요? MOSFET 품질이 타 회사보다 다소 떨어진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엣지를 추천 잘 안하는 거예요. 물론 메모리 5만 해서 쓰신다면 엣지를 사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4.9는 통과를 하겠죠? 그래도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R0 스태핑은 뭐다? 수율이 조금 좋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스태핑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4.9는 통과하는 걸 한번 기대해보죠. 근데 9700 같은 경우에는 평균 수율이 4.8이었습니다. 가끔 4.9 들어가는 게 원래 있었어요. 4.9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회사 수율이 막 엄청나게 좋아졌다기보다 내가 그냥 지금 한개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뽑기운이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생각해 두시고요. 어쨌든 제 생각에는 이제 큰 수율의 차이가 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스펙터랑 멜트다운 보안 이슈를 해결했다는데 의의를 가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보이시죠? 통과했잖아요. 제가 0.1 낮추면 통과한다 그랬죠? 전압 좀 낮춰도 통과할 거라 그랬잖아요. 대충 많이 해보면은 여러분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오버클럭하는 방법은 여러분 다 보셨 거고 기가바이트 전력 제한 해제하는 법도 보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오버클럭 확인하는 방법도 보셨죠? 15분 지금 무편집으로 살짝 올려드릴 거고 장황만 조금 달아드릴 테니까 혹시나 오버클럭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R0는 얼마나 수율이 좋아졌나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Z390 엘리트 보드 플러스 9700K R0 오버클럭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걸로
만나뵙도록 하죠. 이만 바이바이. 아, 이대로 끝마치려고 했는데 혹시 여러분 궁금해 하실까봐 기존 9700 P0 버전에 똑같은 전압일 때 온도를 보여주고 갑니다. 참고로 동일한 쿨러 썼어요. 디쿨 겜맥스 L240 썼고요. 전압도 똑같은 1.29를 넣었습니다. 1.29를 넣었을 때 9700K의 온도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 주세요.